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혁신도시가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은 전북혁신도시. 정부와 전라북도는 이곳을 농생명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3의 금융도시, 또 농생명 스마트밸리 이런 구축사업들로 전라북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야겠다. 정부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성장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으로 지방 분권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에 성장과 발전의 거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도시, 새로운 정주 여건을 가진 글로벌 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질적인 문제인 대중교통과 문화시설 부족 등 정주 여건 개선이 꼽혔습니다. 이전 기관의 공공투자를 유도해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혁신형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역대학이 연계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혁신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게 삶의 질의 만족도라든가 기업 일주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주변 자치단체와 산하 클러스터를 공동 조성하는 것도 지역 상생과 혁신도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